두 번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세 분 중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면 어디겠습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면 전용 주거 지역인데 편리한 조성이란 말 보게 되면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조례 고려하지 않음. 이 말은 도시공계획 조례는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동물 미용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 근린 생활설이거든요. 이종 근린 생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보전 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는 동물 미용실에 해당되는 이종 근린 생활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기숙사나 고등학교나 양수장, 단독택은 모두 건축 가능한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광해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딱 두 군데입니다. 소음 심한 곳. 근데 우리 동영상 보는데 보면 게시판이 있나요? 이 게시판이 있으십니까? 자료 올려놓으면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건가요?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 원장님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쫓겨날지 모를까봐 올려놓으면 한번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다 됐다 싶으시면 그리고 개발법까지만 해놓으십시오. 개발법까지만 하면 어떻게든 80은 나옵니다. 그럼 70은 나옵니다. 개발법까지 해놓으시면 예, 그래서 유통상업지역과 공해 심각한 예, 그것만 보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셔가지고 그렇지. 전용 공업지역에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파트에 건축 제한 규정을 시험에 냈는데 29회 때 시험에 했으면 30회 올해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고 얘는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몇 개? 조례 무시하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조례까지 공부했다가는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례는 무시해버립니다. 어차피 최근시험에는 조례는 지방에서 정하는 법이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험에는 어울리지 않다 해서 시험에 안 내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조례 규정 배제한다. 이게 25회 때부터 시험 패턴입니다. 조례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종 근린 생활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은 몇 개? 네 개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 용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어디에만? 상업지역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억나시죠? 학교에는 체육시간이 있는데 이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방독면 쓰며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어디?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묘지와 관련된 시설, 그래서 장례식장 등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주상공원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디에만? 어디에서만? 사람 작게 사는 시골 동네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 규정을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되셨다면 조금 있다가 작년에 예를 토대로 해서 만든 문제도 보실 거거든요.
문제를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 시험에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것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버리는 게 낫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미용실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아니죠. 근린 생활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얘는 일반 주거지역에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하지만. 예, 13번입니다.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추천합니다. 1번입니다.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집단치락지구에서는 개발지향구역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리언 맞습니다. 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건축 제한 규정이 되게 됩니다. 대것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치락지구 안에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소를 건축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치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된다? 자연치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된다? 아니, 녹간농장. 집단치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는 치락지구이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치락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자연치락지구이거든요. 그런데 이 녹간농장은 비개발용도로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몇 층 이상 건물입니까? 5층 이상. 그러면 녹간농장에는 5층 이상 건물은 건축한다 못한다. 그게 탄세입니다. 그러면 녹간농장인 자연치락지구에 5층짜리 관광휴게소를 만든다. 이 말 자체가 틀립니다. 녹간농장에는 자연치락지구에는 몇 층이야만 5층 이하가 아니라 4층 이하. 4층 이하. 5층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무래도 무진장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다시 한 몇 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노가농장에는 5층짜리는 절대 못 만든다. 그래서 4층 이하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얼 틀리고 기억 틀려서 리언 디귿이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것 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함께 공부하신 게 대상, 절차. 그리고 이 용도지구를 에서 지정하게 되면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따라가고 건축 제한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대부분의 용도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딱 네 가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금 보신 지문 중에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는 어디에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치락지구와 방금 보신 집단치락지구가 있습니다.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 자연치락지구는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기억나신다면 진짜 실력 탄탄하게 갖춰심물입니다. 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개발하는 곳이다, 개발 안 하는 곳이다. 느낌상 개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지능지구에는 원래 개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 개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저 계획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발계획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수립하는 곳인데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이거 진짜 기억나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그럼 진짜 고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 저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는 토지에 대한 2차 규제입니다. 토지에 대한 1차 규제는 무엇이다?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이미 용도지역이 정한 상태이거든요. 용도지역에 행위자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계획에 따라 건축해야 되지만 계획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개발진흥지구 중에는 주산간 외 뭐가 있습니까?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로 하면 주거기능과 관광기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 주거기능과 산업촌개발진흥지 개발을 동시에 하는 것, 특히 판교 신도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판교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도 함께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 판교가 복합개발진흥지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간 외 주거, 상업, 기능, 주거, 산업, 관광 이것 배제한 다른 것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정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천연기념물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것이 개발 목적일 수 있죠. 천연기념물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설악산 같은 데를 가보시게 된다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말라고 테크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테크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위 밟고 다니면 바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해서 계단 비탕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때는 전반적인 개발 계획보다는 탐방로 시설 정도 만드는 것을 예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아예 개발 계획 수립 안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해당 용도 지역에 행위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얘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대신 올해 용도지구와 관련된 시험거리는 어디에 나온다? 대상이 나옵니다. 왜 도라면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약속하실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쪽은 통상적인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은 어디에 따른다? 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도 어디?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조례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도지구는 어디에 따른다? 도중관리계획. 자연철학지구는 어디? 국토법령. 집단철학지구는 어디? 계특법령. 개발진흥지구라면 원칙만 지금 기억하십니다.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는 겁니다. 작년에 아주 어렵게 사실 우리 공법시험 아니 공인중개사시험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이 15회 때이거든요. 29회 때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뭐 욕먹었던 분들이 많으시죠. 공시법 선생님도 욕먹고 세법 선생님도 욕먹고 민법 교수님 욕먹고 작년에 살아남으신 분은 중개사법과 학계론 교수님만 욕 안 먹으시던데요. 아, 평상시에는 저 혼자 욕먹었거든요. 공법 과목만 욕먹었다가 작년에는 이웃 동료가 세 분이나 늘어나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예, 그건 넘어가고 우리 다시 고도지구는 어디에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 자연철학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철학지구는 계특법령.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그렇게만 구분해놓는 겁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찾으라고 하면 집단 철학지구.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쭐 게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것으로 작년에 시험 출제되었던 것이 복합용도지구이거든요.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에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시험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짝지어진 거 찾으라 해서 기역부터 니언, 디귿, 리얼 또는 미음
다섯 개 열거 해놓고 그 짝을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거든요. 부업 용도 주거층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예, 그리고 15번입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22회 때 기출 문제인데 그냥 보십니다. 16번입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29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1번 계획 관리 지역. 아, 1번 계획 관리 지역. 2번 일반 공업 지역. 3번 유통 상업 지역.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전용 주거 지역. 답은 5번이라 해 주십시오. 왜냐면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은 녹관 농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장 배치가 중요한 것이지 아파트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단독택과 아파트를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작년에 얘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뭐 나오겠습니까? 대상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용도지구는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는 취계특보 경복구 방방이고요. 조례에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특경특중, 특화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그런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예, 17번 그냥 지나십니다. 17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18번 같은 문제는 보는 거 아닙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걸 풀려고 하면 박스에 나와 있는 도시군 계획 조례까지 쭉 열람하셔야 될 상황인데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9번입니다. 용도지구간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아주 까다롭게 나왔던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 해당 용도 지역 추천했습니다.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과 개발계획 아예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 수립 전이라면 어디에 따른다? 책에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면 어디에 따른다?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개발진흥지구인데 불구하고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해당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 주변, 사실 전통적으로 얘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만 시험에 나왔었는데 세 번째 질문을 작년에 다루었다고 하면 올해 이걸 작년에 이걸로 재미 보신 분 많으시거든요. 출제위원들의 잘 냈다고 막 이야기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미 합격하신 분들한테 바로 위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 제한 적용하지만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이 말을 좀 많이 봐주십시오. 뻔히 알고도 속으시면 틀리시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19번의 1번 지문은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번 맞습니다. 고도지구와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울리는 것이죠. 고도지구의 행위자는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릅니다. 3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장례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이다. 장례식장 장례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이다 아니다. 얘나 사람 죽었을 때 이용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묘지 관련 시설이나 장례시설은 녹관 농장에는 건축할 수 있지만 주상공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토대로 문제 푸시는 게 여기거든요.
아무리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장례시설만큼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 청소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하천 범람하게 되었을 때 그 물에 잠기는 것을 고려해서 1층을 필로티를 할 수 있거든요. 청소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연실학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제발 자연실학지구는 용도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자연실학지구는 지정되는 용도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녹관농자. 녹관농자에는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층이야. 저 녹관농자에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어렵습니까? 한 번 더 풀면 쉬워지시게 됩니다. 예, 20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20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된 지정권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장관,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아니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그리고 지정목적으로 시험에 내게 된다면 보안이란 말과 무질서한 확산 방지란 말 나오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란 말 쓰게 된다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유보기간이 나옵니다.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료는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가조정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신축은 절대 못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기존 주택이라고 하면 연면적 기존 주택 포함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 증축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사업 쉽게 한다 못한다? 쉽게 못한다. 그렇게 잡아놓으시는 게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시가조정구역의 시험 패턴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왜 해버린다고 하면 진짜 외울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공법 못 해먹습니다.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21번 입지계 제소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키십니다. 그리고 제6절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 차셨죠. 이제 다시 요걸 한번 해봅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주거지역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조성,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은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3종으로 나뉘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과 공택 나뉘었을 때 1종, 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4층 이하입니다. 중층, 보통 15층 정도입니다. 중고층이라면 35층에서 50층까지. 저 가재마을 7단지 같은 경우는 35층짜리 아파트 같은데요. 예, 저도 모르고 35층짜리 아파트 들여선 곳이라고 하면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4층짜리 들어가는 상가주택, 상가주택이라면 그때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5층에서 25층 사이라고 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35층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진 형태를 토대로 해서 용도지역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심, 부도심 이야기 나오면 중심 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란 말 쓰게 된다면 일반 상업지역, 지역 간 유통이란 이야기 나오면 유통상업지역, 근린 지역 내 물건, 서비스 제공이란 말 쓰게 되면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유통기능 증진이란 말과 근린 지역이란 말을 토대로 해서 유통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절차와 관련되어 올해 시험에 나올 텐데 이 절차 생략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유 서면은 고시까지 생략한다, 결정까지만 생략한다.
결정까지만. 이웃한 용도 지역과 지정 모두 같았을 때 결정까지만 생략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네, 점심 다 드셨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피자 같이 나눠 먹고 그걸로 먹고 수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먹고 같이 식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면 다음 주에 같이 제가 같이 피자를 같이 먹으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먹는 거는 서로 좋아하는 걸로.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보실 것은 결정고시까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역으로 결정고시에 의제되는 것은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관리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전환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을 본다. 절차 생략하는 걸 오래 봐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전산택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사업이 예정되었는데 이 개발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러면 환원. 대신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말 나오면 환원에 관한 문제 안 나옵니다. 오늘도 방금 문제 푸시면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완료란 말 나오게 되면 환원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 지정했으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제한으로서 건축제한이란 말과 건폐율, 용적률 29회 때 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건축제한 아니면 확실하게 건폐율 안 나옵니다. 용적률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얘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종 근린 생활설 열심히 보자. 이종 근린 생활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 여섯 개면 우리 29회까지 용도 제한, 건축 제한 규정이 한 15문 나왔는데 두 문제 빼고는 저걸로 다 해결되거든요. 저 앞에 적어놓은 거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우린 용적률 135, 5319라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5319. 그리고 공업지역은 3, 4. 녹과농자는 기본 80회. 세계 용도지역만 100.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도시군계획서를 함께 보십니다. 우선 우리 함께 보실 것으로서 올해 개정된 것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6번, 7번 바뀌었습니다. 장사시설이란 말 찾으셨죠? 아, 지금 46페이지 해설 보시게 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제끼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46페이지 찾으셨으면 6번 보건인생시설과 7번 환경기술시설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환경기술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폐 제비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되고,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 세 가지를 보건위생시설이라 한다. 그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페이지 보십니다. 뭐 대표 문제는 건너뛰시고. 1. 교통시설은 폐차장. 폐차장 교통시설이다. 하수 폐폐란 말 기억나시게 되면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지 교통시설 아니죠. 그러면 답 1번 됐는데요. 그리고 2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검사시설은 건설기계검사시설 교통시설입니다. 방송통시설은 유통공급시설입니다. 하천은 방제시설입니다. 장사시설은 주군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시설 이하되죠. 그리고 폐차장은 하수폐폐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었습니다. 잠깐 기억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던 3번이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입니다. 4번은 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저 3번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설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계란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무엇이다?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은 공익에 부합하고 규모 큰 기반설이 있을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설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병원이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아산병원이라고 하면 그게 민간병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충대대학병원은 충남대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저게 도시군 계획설인지 저도 참 애매합니다. 저도 저거 연락 안 해봐가지고. 대신 우리 서산에 아산병원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어지는 것이지 도시관리계 결정대상 아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기반설은 운 3, 기 7입니다. 도박할 때는 운 7, 기 3이지 않습니까? 고습할 때는 운 7, 기 3인데 공부는 운은 3, 실력은 7. 그래서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 기반설은 올해 폐지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과 관련되어 7가지 설군을 나뉘는데 7번은 환경시설, 6번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보시는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폐폐제비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원 항상 공부하셨던 게 대상과 무엇이다? 절차.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대상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 도시군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계획설 만들어야 되지 내가 살 집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설 부지는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는데 수용된 이유는 분명 시행자 소유지만 수용하기 전에는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 공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2년짜리와 10년짜리와 20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20 되는 다음날 무력 상실한다. 그리고 10년 기원하십니까?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송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있습니다. 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아니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해제 이반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제 심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반 신청이 있으면 답변해 줘야 되죠. 몇 년입니까? 몇 월입니까? 예, 몇 월이면 앞에 몇이 결정 신청했다고 하면 몇 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3단계 절차를 거치고 뭐 했습니까? 위반했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계획설 부지에서 해제시켜달라 요청하게 되면 이 절차를 동시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아, 3개니까 3개월. 그리고 결정 신청하게 되면 해제 결정 여부 통지해줘야 되거든요. 결정하고 단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쳤습니다. 협의, 심의 몇 단계입니까? 아, 2단계니까 2개월. 3단계 절차 거쳐 해제 여부 결정해서 통지한다 해서 3개월이고요. 2단계 거쳐 해제 결정하고 통지한다 해서 2개월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법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 개 절차 거쳐서 위반하고 두 개 절차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3개월, 2개월이라는데 이거 말고 더 이상 좋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숫자 같이 놓으면 바로 틀리다는 것만 하나 챙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3개월이고 하나는 2개월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 예를 잠깐 보십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시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매년 나옵니다. 그게 매수 청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대상. 대상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게 청구권자와 상대방.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형성권 공부하셨죠. 형성권은 상대방이 또 없다. 형성권에는 상대방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 표시되더라 법률행위가 생성, 변경, 소멸되는 것을 형성권 행사라 하고, 그거 아닌가요? 청구권은 청구하는 자와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청구권자 상대방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저 10년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실시 계획을 인가 받은 상태에서 10년 지난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시계 인가 받고 바로 고시하면 바로 수용해 주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건축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같이 땅하고 건축물은 함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로가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이 도로 부지에 땅과 건물이 있는 상태라면 둘 다 강제 수용당하지 땅만 수용당하고 건물은 내버려둔다? 가끔 중국의 TV 보면 TV 뉴스에 도로 한 가운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이 집을 피해 다니는 건 제가 본 적이 있긴 있지만 그건 중국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땅과 건물을 동시에 수용해서 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건축물도 함께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개설 사업은 우리 세종시에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세종시장입니다. 만약 홍성군 있지 않습니까? 충남 도청 있는 곳 홍성군. 홍성군에 도로 만들게 되면 누가 한다?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청과 관련된 상대방은 누구이다? 그런데 시행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면 누구에게 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아니 시행자가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광시군에게 매수청과해야 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누구에 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그러면 이제 대상에 관한 사항 보셨다면 절차입니다. 여기 매수 청구하게 되면 청구 있은 날부터 몇 월? 앞으로 10번 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습하실 거죠? 아 복습하고 제가 10번 하면 시험 볼 때는 다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본다고 하면 모의고사 처리는 책상에 쓸 거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 적으실 겁니까? 용적률. 아, 저거는 뭐 천천히 하시는 거고. 135에 5319 함께 다 하시고 알고 있겠습니다. 대표로 답변하신 거죠? 그래서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게 되는데 이 매수 여부에 대한 다 같이 모르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뭐.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누구에게도 통지한다? 특광시군에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그냥 계속 건물 건축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건축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건축할 수 있다. 몇 층짜리? 3층짜리 단독택. 우리가 기억하실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다주택. 다주택은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3개 층 이하이고 바다 면적합이 얼마야? 330 이하. 다가오택은 주택 사용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동강 바다 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청와대 같은 공간, 관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광해 단독택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층수는 몇 개 층입니까?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층 이하의 1종, 2종 걸리는 사슬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 매수 안 해주기로 했으니 3층짜리 건물 건축하겠다고 하면 허가 내수라고 매수 상대방 매수 의무자가 특광시군에 대해서 그 사실 알려줘도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몇 년? 1년에 매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매수하기로 했다고 하면 우리 이걸 하나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매수청구는 진짜 민법이 이야기하는 매도 매수의 매수입니까? 수용 청구입니까? 수용 청구였습니다. 그러면 도로나 학교 만들기 위해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보상 형태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현물로 보상한다.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가격은 시가이다? 사실 공포에서는 이것 빼고는, 이것 빼고는 시가 아니면 감정 평가액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 그래서 실제 매수하게, 아니,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게 되면 시가의 절반밖에 못 받거든요. 아, 시가의 절반 받는 것은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 평가액도 80% 나오거든요. 시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매수가 어디에 정한다? 공시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기억나십니다. 현금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저 채권은 지방채입니다. 국채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부재주의 토지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발행할 수 있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 3천만 원 발행, 3천만 원 현금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갑잔치. 환갑잔치. 그리고 이렇게 채권 발행하고 나면 환갑잔치 3천만 원 치렀으면 10년 뒤에는 이제 칠순잔치 치러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한다? 10년. 우리 국토계획법이 얼마나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지 느끼시겠습니까? 환갑도 챙겨주려고 하고 칠순잔치 챙겨주려고 하고 얼마나 좋은 법률입니까? 좋은 법률인 걸로 알고 있는 걸로. 근데 매수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3층짜리 단독대과 3층짜리 1종 2종 건립을 건축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한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지 대상과 관련되어 부지 끝나신 겁니다. 봤던 느낌은 있으시죠? 봤던 느낌은, 네, 공부했던 느낌은.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봤던 느낌도 없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잘못했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1단계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는 것, 그리고 3단계는 수용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하게 되는데 위반권자가 딱 세 번 나오죠. 전문 작성은 위반권자가, 단계별 편계획 수립은 위반권자가, 시행자는 위반권자가.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파트에서는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인데 위반권자의 관할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전문 작성, 단계별 편계획 수립, 시행자. 그 세 개 빼고 모두 결정권자 관할 관청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내주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이다. 공사 완료 공고 준공 검사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관할 관청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시는데요. 예, 보십니다. 3번 같은 거 나오면 양식으로 틀려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걸 찍으라고 하면 기반설은 사익 목적이라고 하면 특광시군에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요. 공익 목적이라면 도시군관리계 결정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잠깐 보십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3번 찾으셨죠?
우리 47페이지 2번까지는 이미 보신 걸로 하고 3번 보시면 여객자동터미널은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이거든요. 이거 돈벌이 된다 안 된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장 중에 건축물 부설 광장, 건물에 딸려있는 부설 광장이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한번 보실 건 이야기 드릴 건데 공개 공지란 개념이 있거든요. 공개 공지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딸린 부설 광장이라고 하면 가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 축제랍니다. 이것 홍보 효과 대단하거든요. 이것 공익 목적으로 확보한 광장이다. 사익 목적이다. 만약 서울의 시청 앞 광장이라면 그때는 공익 목적인데 건물에 딸린 부설 광장이라고 하면 이 건물 소유한 자가 자신의 홍보를 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공익 사익, 사익입니다. 그리고 4번 대지면적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나오는데 이렇게 도축장 이야기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면 도축장은 돈벌이 잘 됩니다. 도축장은 돈벌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옆에 외우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재활용 시설 찾으셨죠? 이거 사익 목적이다, 공익 목적이다. 우리 5년 전에 대한민국에 세금 제일 많이 냈던 곳이 쓰레기 재활용하는 곳이었거든요. 사익, 공익, 사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양대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동이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 마장동 옆에 H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있고요. 독산동 옆에 H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H면 어디겠습니까?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 독산동 우시장과 마장동 우시장 옆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한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여름철에는 거래가 절대 안 됩니다. 도청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거래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거래 안 되고 겨울철에나 아파트가 한두 채 거래되기 때문에 여기를 겨울철에 방문하셔서 사시면 여름 내내 고생하십니다. 대신 이 주민들이 서울시에 그렇게 세금 많이 낸다 해서 이 도축장을 옮겨달라고 서울시에 민원을 여러 차례 낸 적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어느 날 답변이 왔습니다. 도축장은 어쩔 수 없으니 싫으면 너희가 이사가라. 서울시에 이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 그렇게 많거든요. 아마 이 아파트 단지에 각각 내는 것에 20배, 30배 정도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도축장이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이 결론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도축장은 돈벌이 된다 안 된다? 예. 나중에 저도 도축장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돈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산업유통단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만약 우리 충청남도에 뭐 우시장으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진짜 한우 맛있는 거 좋은 부위만 제공한다 해서 비싸게 유통단지 하나 만들게 되면 아마 서울이건 대전이건 세종시군이건 다 찾아오실걸요? 진짜 괜찮은 데라고 하면 그런 유통단지 만들고자 한다면 부지 면적 얼마? 만 이상, 3만 미만. 그리고 용도 지역은 어디? 자, 개, 생.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이상? 50% 이상. 이반 제한. 이래도 안 통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돈벌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 변전선은 돈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답을 3으로. 근데 이런 거는 안 푸는 게 마음 편합니다, 사실은. 예, 4번 그냥 지키십니다. 4번 그냥 지키십니다. 그리고 5번 공동구인데 이 공동구가 시험에 나오는 게 25회 때와 26회 때 시험에 나오고 28회 때와 29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그러면 27회 때와 30회 때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초기 요구십니다. 작년, 재작년 연속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시죠? 예.
예, 그래서 공동구를 문제를 통해 잠깐 확인하십니다. 5번 찾으셨죠? 네, 공동구는 5번은 지금 필요 없고 6번 필요 없고 작년, 재작년 게 안 나왔는데 예, 아마 다른 파트로 나왔나 봅니다. 여기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이것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공동구는 지금 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에는 공동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제가 5월달에 요약집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기반설 중에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저 지하에 매설할 물건을 지하에 터널을 만들고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터널, 구멍을 공동구라 표현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고압 전선에 좀 문제 있어서 화재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TV 안 보셨습니까? 예. 뭐 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220V나 380V 같은 경우는 그냥 공중선에서 찾아도 되는데 고압선만큼은 지하에 매설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수도, 하수도 등의 시설들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한 공간을 뭘 한다? 공동구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구는 모든 도시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그 단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시행했을 때 공동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건설 지역의 단위 면적은 한 1500만 제곱미터이거든요. 1500만이기 때문에 너끈이 200만 제곱미터 추가하셔. 우리 세종시에는 공동구 있다 없다? 있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 설치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에 개발하면서 공동구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거든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 때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그런데 이 공동구는 저 설치 비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는 공동구, 지금 쓰레기 수거장이 공동구이거든요.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출입하지 못하고 일반인 출입해서 고장을 내거나 또는 폭발하거나 또는 불을 냈다고 하면 통신설비도 함께 마비되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최근에 서울 아현동에 전화국 고장나서 신용카드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누구만? 통신사업자, 전기사업자, 수도사업자 이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공동구이거든요. 누구나 이용하는 기반설이었다고 하면 시행자 전액 비용 부담하게 되지만 이 공동구는 이용하는 자가 여러 명이다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자와 누가? 점용예정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만큼은 점용예정자도 함께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이 공동구에는 반드시 지하 매설물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공동구에 도시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이 있다고 하면 가스 폭발 사고가 메탄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같이 집어넣었다가 폭발 사고하게 되면 통신, 전기 모두 차단되게 됩니다.
세종시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얘는 반드시 수용한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8가지 공동구 수용시설 중에 임의적 수용 대상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만 임의적 수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이 공동구를 관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어지게 되면 그 관리는 누가 한다? 시민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 학교는 법으로 관리청으로서 교육청이 있거든요. 대신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만들게 되면 그 고속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는 누가 한다? 아, 도로공사에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에서 KTX 만들게 되면 그 철길 관리하는 곳은 KTX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그래서 이 관리는 원래 시행자 해야 되는데 이 공동구만큼은 특광 시군이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공동구가 훼손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전기, 수도, 통신 다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세종시의 젖줄과 같습니다. 목숨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책임지는 자 누구? 특광 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관리 비용. 원래 관리 비용은 시행자 관리했다면 시행자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명 공동의 관리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인데 그 비용은 이분들이 부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 그래서 지하에 공동 만들어놨는데 이 공동에 통신사업자가 공동 설치했고 전기, 수도사업자가 공동구 사용 중이라고 하면 저 공동구는 우리가 함께 모두 사용한다? 점용자만 사용하고 있다. 점용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관리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얘를 10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틀린 점은 낸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할 것 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잠깐 보실 것은 최근 얘와 얘를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얘가 나올 겁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얼마? 200만 정도 초과. 작년에는 150만을 시험에 냈거든요. 이걸 잡아주시는 게 공동구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는 건너뛸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25에 26회 냈고 20세 28회 냈기 때문에 한번 건너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잠깐 확인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5번 찾으셨죠? 공동구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 완료한 때 지시없이 공동에 소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지문에 공시해야 한다. 공동구 설치 위치 가로 해놓으시고 공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공동구가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 불만 있는 분이 가끔 계실 수 있죠. 그분들이 폭탄을 들고 찾아가는 곳은 어디다? 알고 있는 공동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설치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공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석기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께서 지금 교도소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공동구 폭파 계획을 했다고 해서 교도소 가 계시거든요. 이 공동 폭파 계획 수립 때에서 정당이 헌법 위반되는 정당이라 해서 해산 당하셨거든요. 저 공동구를 대놓고 신문에 공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이 지금 25회 때면 몇 년 전이겠습니까? 5년 전이면 그분 재판 시점이거든요. 아 그때 시사성 있는 문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시한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점용지정자에게 개별 통제하는 것이지 공시하는 것 아닙니다. 2번 그냥 심심할 때 보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시행장 공동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시식의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기억하실 것은 이 공동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시행자만 부담하는 것이다. 시행자와 공동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 함께 부담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설치 비용은 시행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 의미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4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공동구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이다. 공동 관리하는 것은 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특광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특별히 이 공동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점용자가 부담한다. 점용자가 부담한다. 원래 관리하는 자가 관리비용 부담해야 되거든요. 공동만큼은 점용자가 부담한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6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협의에 심의 거쳐야 되는 시설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파가 염려되는 가스, 하수도관 총 8개 중에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아니 3년 전에 시험은 나왔는데 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번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5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0년 나와야 되죠. 2번입니다. 도시개발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 200만 초과 시에 공동구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협의 심의 거쳐 공동에 수용할 수 있다.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수용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몇 년? 5년입니다. 매년이 아니라 5년.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 20년간 시행되지 않았을 때 20년은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8번은 건너뛰십니다. 8번은 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9번 보지 마십시오. 9번 보지 말고 9번은 보는 거 아닙니다. 시험 안 나올 겁니다. 9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10번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10번만 보고 오늘 끝내실 겁니다. 그리고 근데 11번도 보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것 좀 아는데 예, 10번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설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서 관계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승리지 아니한 경우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한다. 그냥 시장 군수 협의가 불성립하면 상급관청이 결정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들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얘 때문에 궁금합니다. 사실은.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분할 동의를 해놓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으로서 현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분할, 결합, 통합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분할 사업은 가능하지만 결합은 안 됩니다.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개발 사업.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사업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서울 쪽 이야기 드려서 경기도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남양주에 6만 6천 세대를 만들기 위한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있거든요. 이 왕숙지구는 왕숙 1지구와 한 5km 떨어진 곳에 왕숙 2지구가 동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1단의 사업 부지는 한 장소에 연결되어 연속해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멀리 떨어진 두 곳을 묶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발표했는데 이 방식이 결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에 만약 서울부터 목포까지 KTX 만든다고 하면 이걸 한 개 회사에 다 맡기게 되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10년 걸린다. 한 개 회사에는 확보되어 있는 인력과 장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 못합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이걸 여러 조각 내서 시공자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한 개 구간을 잘라 사업할 수 있다. 그 개념을 분할이라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는 이런 결합 방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것은 작년에 3기 신도시를 10년 만에 지정 발표했거든요. 3기 신도시의 지정을 14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이거 시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분할, 결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지금처럼 뭐만? 분할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이것에 결합이라는 말 추가하게 되면 그 질문 틀리는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크게 문제 없는데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한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 추천받으려면 사업대상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공공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동의 대상자가 공공이라면 그 점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동의는 누구만 맞습니까? 민간만. 이행보증이라는 돈도 누가 내는 것입니까? 민간만. 그 개념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가시면 좀 더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토개혁법 대충 끝내버릴 거고 개발법보다는 건축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발법은 개발법대로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